아, 훌륭해. 아, 탄탄하네. 훌륭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밥바TV 배미호가피 동장입니다. 자, 지금 그 아는 형님께서 그 트랙터용 비닐 피복기를 이제 임대를 해 오시는데, 여기에 그 관수용 점적 테이프 요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번 즉석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제가 저희 농장으로 한번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나갔다가 이제 농장에 들어가는 길인데 한번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가기 전에. 아예 트랙터까지 이렇게 빌려 오신 거예요? 안 비싸. 빌려서 쓰는 거야? 네. 하나 하고 좋지 뭐. 아이, 이게 높 차다리 놓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 예요? 용이가 만든 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근데 용이가 그거 나왔댄다? 뭐 아이디어 낸 거 이거? 상품으로? 비싸대요. 20 얼마. 그거 네가 아이디어 내면 네가 근데 그 사람이 20... 그럴 수도 있어. 네가 네 거 보고 저기 25mm. 야, 25mm네. 네? 지금 요 사이즈로 할 거죠? 그거보다 그만한가? 아마 이게 클 것 같은데? 이거 500mm 아니야? 밑에? 어. 내게 더 커 보이는데? 이게 지름이? 어, 훨씬 커. 얼마네요? 내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이 정도 더 클 것 같은데. 30?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높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35? 아니 40 높게 할게요. 40 정도 하면은 40짜리 두 개랑 여기가 55에 너무 높나? 40은? 35 35. 55에 35. 두 개. 하면 되고. 뭐, 깨끗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어, 상관없어. 딱, 35.5. 여기서 자르면 이게 두 개 딱 나오는 거고. 어? 홍감자. 여태까지 녹화하는데. 에이씨. 홍감자야? 한 5kg쯤? 굵기를 요거 들어갈 어. 정도? 어.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야. 네 말대로 맞으면 그냥, 땡겨서 이렇게 구멍 넣어도 되겠네. 이렇게 맞춰도. 아니, 저기가 안 되잖아요. 저, 이게 고정이잖아요. 이게 고정이고, 그랬어. 맞다. 이거 그냥, 저기. 어, 이게 고정이다. 이건 반생이니까. 꽂았다가, 뺐다가. 네. 꽂으면 이게 잘 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여기다 저것만 걸면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래, 이렇게. 맞다. 아유,
훌륭하다. 한번 걸어보고. 뚝딱이네, 뚝딱, 그냥. 아, 탄탄하네. 훌륭해. 여기다 롤하고 가운데 놓고, 지금 비닐이 여기잖아요. 그냥 밑으로 해서 비닐 안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치. 뭐 유도, 잠깐만. 아, 여기는 뭐 다이어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바깥, 구멍이 밑으로 나게 하고, 위로 올라오게 하고, 그거 맞추셔가지고 네. 하면 되고, 그럼 방향만 바뀌는 거 아시죠? 훌륭하네. 이대로 그냥 가셔도 되겠는데? 꽂아놓고? 야, 이거, 이런 거 해갖고 돈 받아, 진짜 괜찮아. 농가마다 이게 보니까, 그 나온 거는 한 가지래. 근데 농가마다 이게 다 틀려. 그죠? 이런 게 다 틀려. 주애가, 상태가. 그니까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니까 맞춤형으로 해놓은 거지. 갖고 오면 되죠. 갖고 오면 내가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래서 얼마를 받고 이거 저기 해주면 이거 얼마 좋냐. 저기 이거. 한번 유튜브 올려. 찍어주세요. 그래. 저 일꾼한테 한번 잠깐 이거 잘 되는지 찍어. 그래. 고마워.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빌리는 게? 이게 내가 38,000원인가? 하루 38,000원? 그래, 38,000원. 이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네. 얘가 몇 마력이에요? 18마력. 18마력? 웬만한 거 다. 그냥. 근데 20몇 마력짜리 트랙터보다 훨씬 나. 그쵸, 뭐, 두둑 하나 만드는 데는 뭐, 그냥 쭉쭉 나가겠네, 그냥. 달리겠어. 아, 됐어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어쨌든 8,000원이다. 두 개 다 굴리는데.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오. 네. 지금 형님은 이제 출발하셨고, 아, 제가 중간에 만드는데 중간에 이 녹화를 안 누르고 만들다 보니까 아예 중간에 녹화가 빠졌습니다. 뭐 그래도 뭐 복잡한 건 없으니까요. 뭐 완성품 보면 참 별거 아니죠.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그 형님께서 작업하시는 거 영상을 저한테 잘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거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여기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찍어줘요, 이렇게. 네, 네. 왜냐면 요거 잘 들어가는 거, 쏙쏙쏙 들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구독과 안 돼요.